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소소한 영롱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은혜를 톡톡히 갚을 탄금호에 근접한 영롱용지 겸 투자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하트 표시된 곳이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의 소개토지이고요. 중앙탑공원과 조정경기장이 있는 탄금호는 충주 제1의 관광명소로서 현재에도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고 이 주변은 주거상업 관광지구로 개발될 여지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빨간선 안의 농림지역 농지 세필지가 오늘의 소개토지이고요. 주인분께서는 요 세필지를 한 몫에 팔기를 원하시나 두 건으로 나누어서 매매를 해도 무방할 듯하여 분리를 해봤습니다. 두 건 다 넓은 폭의 농로에 접해 있고요. 1번 토지는 지목 답의 352평으로 평당가 30만원, 매매가 1억 500만원이고요. 2번 토지는 지목 전과 답의 512평으로 평당가 30만원, 매매가 1억 5300만원인데요. 영농용지를 겸한 투자용지로 취미삼아 농사 살살 지으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트 표시된 정방향에 가까운 네모 반듯할 뻔한 논이 1번 토지입니다. 농림지역 답 352평이고요.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공적인 노력이 아니면 물이 생성되지 않는 곳으로서 밭으로의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한 토지입니다. 하트 표시된 두 토지, 앞면의 밭과 뒷면의 논이 2번 토지입니다. 1번과 같은 농림지역에 전답 512평이고요.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뒷면의 토지도 앞면의 밭처럼 별도의 복토 없이 밭으로의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한 토지입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남서쪽으로 통과하는 충주도심에서 기업도시와 북충주 IC로 향하는 대로에서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바로 요 아래 보이는 농지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저 앞 북동쪽으로 450m 지점에 중앙탑공원, 500m 지점에 탄금호가 위치하고 있네요. 저쪽 방향으로 5분을 진행하면 요즘 다시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주 기업도시가 나오고요. 10분을 진행하면 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북충주 IC가 나오고요. 이쪽 방향으로 5분만 진행하면 롯데마트와 터미널 등이 있는 충주 도심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농로의 바깥 토지의 경계라인에 숨겨진 나무들이 보이실 텐데요. 매실, 오지, 자두, 감, 호두, 오가피, 엄나무 등이 심겨졌다고 하시네요. 보시는 것처럼 저 앞 중앙탑과 탄금호 주변에만 상업용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배후지인 이쪽 편에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인데요. 수년 전부터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 30만평에 달하는 이 위치 좋은 허허벌판이 주거상업 관광지구로 개발될 여지가 많다는 정보로 인하여 매년 꾸준한 지가 상승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솔직히 뭐 언제 될런지 또는 되긴 될런지 저도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 영농이 아닌 하우스 딸기 재배라던가 하우스 버섯 재배사 등으로 수익을 올리며 때를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은 토지네요. 소소한 영농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은혜 톡톡히 갚을 투자용 영농지 매매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루암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도로는 농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전과 답인데요. 현재 사용도 전과 답으로 사용 중이네요.
지형은 직사각 평지형이고요. 면적은 352평과 512평 두 개가 있습니다.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투자 용지 겸 영농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10만 5천 원, 평당 매매가는 30만 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352평은 1억 500만 원, 512평은 1억 5,300만 원 되겠습니다. 충주 도심에서 15분 거리의 먹거리와 관광의 명소인 한금호와 중앙탑에 근접한 농지로서 향후 주거상업 관광지구로의 개발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 소일삼아 영농하다 보면 언젠가 한 끗발 세울 농지의 매매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